팀장님, 일단 불확실성으로 놓여졌던 뭐 정책적인 내부적인 것들, 이게 좀 가닥을 잡혀가서 시장 투심이 돌아오는 건가 하는 생각도, 어쨌든 미 대선 결과 변동성이 더 커질 만한 요인은 있지만 어쨌든 다가오잖아요. 그냥 시장은 바이든 승리, 그다음에 그쪽으로, 예. 민주당이 이제 전부 다 장악을 블루 하는 웨이브, 예. 그걸 산정을 하고 어제도 미국 증시가 그걸 때문에 이제 움직였고요. 네네. 전반적으로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그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니까. 그러면 팀장님, 앞으로 계속 또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건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것 같아요. 금요일 날에 그 난리 친건 어떻게 된 걸까요? 금요일 날이요? 네, 지난 금요일 날에. 빠진 거죠, 뭐.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아니라 워스트 시나리오가 그때는 적용이 됐었다라는데 그럴 만한 이제 이슈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그두 후보 간의 차이가 지금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거기다가 일부 이제 그 수급적인 요인들도 좀 있었고요.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악재승재로 한꺼번에 몰렸고, 그리고 월말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일부 수급적인 요인들이 더 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수급이면 투심과 수급이 안 좋았다는 얘기네, 그냥. 그렇죠. 예. 마침 이제 그 투자 심리 자체도 위축된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뭐 월말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MSCI 뭐 지수 편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네. 요건들에 의해서 이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뭐 그때 정작 해당되고 있는 대만 증시는 그렇게, 물론 이제 대만 증시가 오호장 들어서 밀리긴 했지만 네. 크게 밀리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이제 더 밀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악재성 재료에 상당히 민감해져 있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상황이었는데, 예, 예.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극복하고 다시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를 써내려가고 있는 증시, 그리고 이걸 또 받아들인 우리 증시, 이런 흐름이잖아요. 예. 그렇죠. 네. 아침에 저 나와서 한 얘기는 그거거든요. 상승 출발할 것 같다. 근데 내일 대선 때문에, 그러게요. 다들 건망세 때문에 이제 차익 매물이 좀 쏟아 나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완전히 틀렸죠. 그러다가 국내 그렇죠. 소식에 조금 반응을 한것 같기도 꼭 하거든요. 그건 아니었고요. 그건 아니고요. 예. 전반적으로 그 미국 증시도 시간의 선물 자체가, 사실은 나스닥 같은 경우가 상승폭을 좀 키우다가 지금 시간외로 좀 상승분을 많이 반납을 했거든요. 거의 부각 네네네. 근처까지 밀려 있는 상황이고, 사실 페이팔이 어저께 오늘 새벽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사상 최대의 실적 발표였어요. 온라인 소비가 상당히 높아져 그건 예상 많이 하셨을 거예요,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근데 그 맨날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시적 발표할 때 이번에 그랬잖아요. 다 아, 이번 분기는 매물하시죠. 정말 좋은데 다음 분기는 모르겠다. 예. 가이던스 사용주죠. 네. 그러면서 이제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강보합권에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제 어제 반영이 안 됐던 이제 바이든 승리에 대한 환호성이 이제 유입이 된 거죠. 과연 그럴까? 고민이 됩니다. 다들 고민하세요. 참, 과거의 경험이 참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고민을 하게 되고, 지금 경합 지역을 보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격차는 일단 줄이고 있긴 한데, 바이든 후보자의 우세는 맞긴 맞는데, 자꾸 이제 경합 지역이 자꾸 이렇게 격차가 줄어든다는 얘기도 나오니까 참 이거 결정을 못 하겠는데, 시장은 결론을 내린 것 같기도 근데 이제 하고. 우편투표의 개표 시간이 너무 이제 장기화될 수가 있어서, 대통령 결정되는 그 시기 자체가 당장 내일 저녁, 내일 모레 새벽이 아니라 네. 그거보다 더 미뤄질 수 있다는 것들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은 최상의 시나리오로 받아들이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뭐, 독점금지법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대형 기술주들은 어제 좀 밀렸지만, 그것도 이제 정 막판 1시간 남겨놓고 저점 대비 한 1%씩은 다 끌어올렸거든요.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유입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외의 것들, 은행이나 산업재나 에너지나 전부 다 급등을 했던 그런 사례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일단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거야라고 지금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거기에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게요. 애매하지 않고 정말 블루웨이브가 된다면은 완벽한 승리가 되잖아요. 한쪽으로. 그렇게 되면은 좀 불확실성은 좀더 되지 이게 않을까라는. 블루웨이브가 되든지 간에, 네.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쵸, 당선이 그쵸. 되고 네. 공화당이 공화당이 완전 승리를 하게 되면. 2016년도처럼 이제 이런 식의 움직임이 한 정당이 다 장악을 했을 가져가버리면. 네. 경우에라면,
2008년도에도 오바마가 그 당선이 됐었던 그때 민주당이 다 장을 했었던 그런 상황에서는 정책 집행 속도 자체가 되게 빨라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시장은 그거에 반응을 하면서 경제가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시장이 안도랠리를 펼쳤었는데 이번에는 뭐 블루웨이브가 된다 하더라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과연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블루웨이브가 되어야만이 그 예를 들어서 코로나 통제를 해줘야 부양책을 써도 밑빠진 독에 불붙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경기가 회복이 되는 그러면서 이제 향후에 1, 2년 정도의 움직임 속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각국이 이제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민주당 이제 상원이 뭐 공화당으로 넘어갈 경우 아니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하고 뭐 이런 지금 현재 수준으로 가든지 간에 그렇게 되면 일단 부양책은 쓰겠죠. 네. 경기가 망가지고 있으니 네, 네. 그러면 그 쓴다 하더라도 그 규모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경제 먹고 야 괜찮아 트럼프 아들 그러잖아요. 뭐 20만 명 죽은 것 같고 뭐 어쩌라고. 예, 그런 식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11월달, 12월달, 내년도 1월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 이슈를 잡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장에 어떻게 보면 대선 이후에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 어차피 하원은 지금 현재 과반수 이상의 당선 확정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다 장악을 하는 경우가 그나마 이제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면서 시장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불확실성이 적은 쪽이 그쪽이다. 그렇죠. 이렇게 본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